조금은 무평신처럼 보여. 네. 네. 아니 제가 일부러 뭐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그 재치가 있네요. 네. 네. 원래 저도 이 업무를 본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 하다 뭐가 잘려가지고 저도 장애거든요. 청각장애 진짜로. 네. 한쪽 귀가 어릴 때부터 전혀 안 들려요. 안 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해. 네. 무시하다 보니까 들리는 귀까지 마비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왕따 시키니까 이제 나중에 말까지 이제 더듬어 이제 한 7살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8살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또 9살 학교 다니다 또 그만두고 왕따 당하니까 저희 엄마의 평생 소원이 너 대학도 아니다 초등학교라도 나와봐라 그래서 10살 때 또 학교를 또 다녀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의 그 어떤 노력 때문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어. 잘했어, 안 잘했어. 저는 지금 때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박수 받은 사람 처음이에요. 예, 혹시 이거 아신가요? 사람은 내 이치에서 그 잘하면 박수 받은 거 아닙니까? 어떤 건 돈 많이 벌어 박수 받고 어느 이치 올라가서 박수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능력에서 그 정도만 올라가도 박수 받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사람은 다 자기만의 어떤 영향력 가지고 하는 것이지 남보다 뭐 잘났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나온 게 내 인생의 어떤 목표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어졌던 또 고등학교도 나왔고 또 대학교는 또 안 나왔고 또 나이는 제가 53, 64년생 영띠. 근데 그렇게 거의 안 보여. 안 보여. 왜 안 보인다면 누나들은 나이가 먹은 것처럼 보인 이유가 나 동생이랑 해요. 어, 알았어. 저 거기 또라이들이 있네. 저 발자국 해, 발자국. 예, 저도 이 아저씨는 나이 먹을도록 결혼도 못하고 왕따당하면서 살다가 공무원도 임직 공무원인데 어떤 민원이 야, 김어글씨 때 이 소리에 내가 매수하자고 싸우다가 공무원 잘리고 우울증이 걸려서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 만난 게 웃음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거기 갔더니 의사가 제 우울증을 치료준 게 아니라 웃음 치료사 우울증을 치료준 바람에 야 인생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어졌던 그 웃음 교실을 20, 30분 듣고 나중에 다시 의사실로 갔더니 그 의사가 웃음 치료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요즘은 뭐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 내가 놀아주면 이렇게 성장하고 또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 봅니다. 저도 내가 여기까지 왔던 이유가 다른 게 없더라고요. 말을 잘해서 명강사가 아니라 말을 못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게 강이요 안 강이요? 그게 강이라 이거 보니까 어떤 거는 이뻐서 내 인생을 성장한다 하지만 어떤 건 꼭 그런 것 그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이 모양이냐고. 근데 사람은요 생긴 대로 사는 거야. 맞았어. 예, 그래서 아무튼 이어졌던 저도 이제 웃음을 만나서 이렇게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잡는 사람으로 변했네요. 원래 이면 원장님도 원래 이런 쪽 전문 강사도 아니고 그냥 저 옆에가 신랑이거든요. 알아요? 신랑이 마도로서 때는 배 타고 다닐 때 돈 엄청 벌었잖아. 근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 잘 보세요. 잘 나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 잘 나갈 때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오잖아. 지금 봐보세요.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어쨌든 그렇게 그것이 되니까 이제 부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신랑이 저래버리니까 어때요? 이제 그래서 바깥에서 나왔는데 자존심 상하고 옛날에는 나름대로 이렇게도 잘 살았는데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그냥 그래도 그걸 나한테 내 핑계치고 나왔다가 이제 요가 배우고 뭐 배웠는데 요가도 보니까 면상도 보니까 생활요가 되잖아 이제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기왕이면 좀 요가가 좀 내면이잖아 웃지 않고 항상 하는 건데 그래서 웃음을 좀 웃으면서 요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난 게 저랑 연결된 거야 이제 그래갖고 요즘 이제 웃음 요가를 탄생시키고 요즘은 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여기 율동체조 또 실버체조까지 탄생시키고 이 원조가 누구예요? 이민호 원장님이거든요. 이걸 만드는 멤버들이. 사람
하는 게 그냥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만들어 적은 거야. 잘 망해버릴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너 아까 또 이렇게 있더라. 저 봐봐, 혼자 먹어야 먹고 있잖아. 내리고 그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저 벗어야 되고. 너 빨리 끊어, 얼른. 자살하지 말고. 그렇게 봐봐, 잘 망했잖아, 이제 와서. 사람이란 게 항상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잘 봐보세요.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할까요? 파도가 밀려오면. 부딪히면 뒤져. 봐보세요. 그렇지. 아니, 튀어면 안 된단 말이야, 또. 아니야, 잘 봐보세요. 이 표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파도가 밀려오면 부딪히면 나만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영원히 피해 다니는 거야. 그렇지. 파도를 즐기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보시죠.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게 오면 힘든 걸 피해다 피해버린다고요. 그 힘듦을 즐겨버려야 돼요. 나도 내가 지금까지 다 왕따다운 걸 즐겼더니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차피 인생은 그냥 힘들어요. 그 힘듦을 즐기자. 할렐루야. 네. 난 왕타를.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다 아네. 다 아는구나. 대한민국. 이것도 알아? 이거 다 어디서 배웠어? 아, 배운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나도 모르는 게 습관적으로 들린 겁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거요. 하나 더 줘볼게요. 비풍초. 똥파사! 똥파사! 어떻게 알았어, 똥파사? 이런 싸가지, 싸가지. 예, 학교 치신 분들은 비풍초 그러면 똥파상을 내려간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습된 효과다. 내가 어떻게 학습하냐가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욕을 많이 하면 욕쟁이가 되는 거고요. 남은 흉을 보면 흉쟁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할 따라서 다닌다. 그래서 많이 웃으면 뭐가 된다? 웃음쟁이 된다. 웃음쟁이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따라서 내 인생 다닌다. 자 보세요. 어떤 거를 웃을 때 이렇게 웃는다. 이거 뭐예요? 이거는 좀 비웃음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비웃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웃어도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악수할 때도요. 겉에는 웃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미 뽕이야. 이게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 인생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요 상대가 다 알아요 그거요. 모르는 것 같지만요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거요. 우리 바보죠 지금 살면서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요 기왕이면 겉과 속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군가는 나를 시기를 해. 그렇지만 그런 것을 좀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오른쪽 주먹. 자 오른쪽 어깨 때는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게 안 달아? 이거 다른 사람 내놓고 죽을 사람이 어깨 때리라니. 어깨 어깨 어깨. 그게 야 그게 어깨냐? 이게 어깨야 어깨 어깨. 이건가 봐요. 뭐. 이게 안 달면 나 손뼈세 그냥 손뼈세 그냥 손뼈세 그래. 아니 저 때려봐. 이래. 자, 왼손 뒤로. 하하 시작.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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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혹시 잡히신 분 한다면 잡히신 분. 이 잡히신 분들이 병신이요. 무슨 자랑에 손 들고 지랄해요. 우리 싸가지가 무슨 손 들고 지랄해요. 지금 다른 분들은 안 잡혀갖고 열받아 죽겠는데 우리 싸가지가 그냥 오빠 나 잘했다 안 잘했어. 원래 양쪽 다 잡히신 분이 정상인데 제가 오늘 그냥 거꾸로 바로 바보 병신 들었거든. 그때 누가 웃어? 진짜 병신 들었거든. 제가 말 함부로 했지만요. 잘 봐보세요. 우리 한국사람 이런 게 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무너지면 엄청 좋아한다. 주변에 봐봐. 내가 싫은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막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자기인지를 몰라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주변을 잘난 사람은요, 보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왜 구름이 나보다 못난 놈이 잘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이 무너진 것을 한번 물을 줘보세요. 그 다음 순서가 우리라니까요. 오늘 중요한 거는요, 내 주변에 보기 싫지만, 내 주변에 잘난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걸 패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꼭 끼리끼리, 뭐, 끼리끼리 놀아, 끼리끼리. 끼리끼리 놀아가지고 더 이상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고인물은 썩는다, 시작. 고인물은 썩는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시골에 오면 올수록요, 전부 뭡니까? 경쟁상대야. 지역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경쟁상대라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났어도요, 좀 잘난 사람들 뛰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정말 세상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활용해가지고, 오늘부터 기왕이면 나와 잘난 사람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 나보다 못난 놈이 성장하였어. 나보다 못난 놈이 부자였어. 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어, 그렇지. 어차피 나보다 잘난 사람 못 따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나보다 못난 놈이, 나보다 못난 놈이 성장하고 잘나가. 근데 이 나보다 못난 놈은요, 이런 못난 놈이 성장했을 때, 이 사람 조금만 격려해줘봐. 다 풀어준다. 다 풀어줘. 진짜 이게 노하우다고 보니까. 어차피 잘나간 사람은 그냥 띄워주기만 하고, 존경해주고, 나보다 못난 놈 성장했을 때를 좀 조금만 격려해줘봐라고. 그러면 진짜 다 풀어준다고. 박수 한번 쳐봐. 드리지 말자. 이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딱 보면, 느낌을 딱 보면 잘나간 사람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 조금만 좀 챙겨주면, 나중에 내가 더 복 받을 것을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잡아, 손 한 번. 손 잡았어요? 네. 나는 왼손이 들림이 없어. 왼손을 잡은 채로 가만히 계시고, 오른손만 잡은 채로, 오른손만 한번 들어가 봐, 오른손만. 오, 손이 다 올라간다. 오, 대단하죠? 손 내려보시죠. 너를 가만히 보겠어, 여기. 근데 일단, 이럴 때 강렬히 자, 이번엔 왼손만 들어보세요, 왼손만. 오, 손 다 올라가죠? 손 내려보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함께 가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요, 지금은 내가 같이. 야, 문자야, 너나 잘해. 무슨 일러 바치고 지랄이 하지 마. 오빠 말 잘했지? 오늘 문자가 너무 이뻐. 내가 야한 이야기 하나 해도 돼? 네. 근데 혹시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도 너를 망가시키지 말고요. 내가 강문자 한번 삼행시 해볼까? 강문자가 섹시하게 걸어온다. 문에서 문을 열고 나를 좋아한다고 걸어온다. 지가 쓴다. 목자가 섹시하게 걸어온다. 예? 목매처럼 걸어온다. 지가 죽는다. 씨. 아, 이 이은혜 한번 더 해라고? 어, 알았어. 아, 진짜 시작. 이은혜도 섹시하게 걸어온다. 은은하게 걸어온다. 내일 시방 가야 돼. 이게 뭐냐면요, 옛날 이효리 삼행시라고 그래요. 이효리 해볼까요? 시작. 이효리가 섹시하게 걸어온다. 이효리가 이효리가 걸어온다. 아니 그냥 안 해. 자, 이제 마지막 끝낼게요.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게 있대요.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거 첫 번째 뭘 못 바꿔요? 성을 바꿀 수 있죠. 법적으로 바꿔보잖아요. 성별도 바꿀 수 있죠. 오늘부터 바꿀 수 없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왜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걸 가지고 인생을 꼭 멍들 결심될까? 지나간 거 이야기하지 맙시다, 진짜. 누군 어떻고, 누군 어떻고, 제발 이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그 못난 거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 해봐갖고 나한테 도움 될 일 없잖아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 해서 나한테 도움 될 일 없잖아요. 나도 지금까지 왜 멍든지 아십니까? 결혼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근데 결혼 못한다고 하고자 나를 구박하더라. 명절 때나 동창회 때나. 하루 또 동창회 갔는데 그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 친구는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냐고. 그래. 너 같이 이혼할까봐 시골로 막 결혼 안 했어. 근데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러니까 그 동창회 다 깨져버렸고요. 개명 다 깨져버렸고 나도 그놈하고 15년 동안 안 만나봐요. 사람은 이렇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끼리는요, 제발 그런 지나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누구를 못 바꿔요? 누구를? 나요? 나는 마음만으로 바꾸잖아요. 나 이외에 누굽니까? 남편. 네. 타인은 죽어도 못 바꾼다고요. 오늘부터 부탁 좀 합시다.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니야. 근데 왜 우리는 꼭 남의 탓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나를 바꿀 수, 나만 바꾸면 될 건데요. 내 신랑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누군만 탓해요. 오늘부터 신랑 바꾸다 병들지 말라고요. 내 자식 바꾸다 병들지 말자고, 오늘부터. 세상은 진짜 간단한 건요. 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대요. 내가 다시 지금 태어난다면 지금 그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또 아니요? 또 아니냐고.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으면서 왜 그걸 많이 바뀌냐고. 아, 시끄러워, 조용해. 내가 주부대학 가가지고 이 이야기 했더니 95%가 노, 노, 노 해놨더라고. 어떤 분은 미쳤냐고, 그놈아 왜 사냐고. 내가 어디 여성 CEO 가서 했더니 60대 된 여성 CEO분이 손 들더라고. 어머니 60년 살았는데 지금도 그 신랑이 좋으시냐 했더니 살다 보니까 그놈이 그놈이 돼요. 이게 왜 그놈이 그놈이 했더니 이 여성 CEO분은 재혼했어. 나름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재혼한 거야. 옛날 신랑 버려버리고. 그랬더니 다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옛날 그 못난 놈이 훨씬 낫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왜? 재혼해봤더니 자기도 능력 있잖아.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혼은 조건대 조건대 만납니다. 나이가 먹으면 왜 웃질 않으냐? 판단 때문에 웃는 거야. 애들은 그냥 웃는데 어른들이야 웃어요? 판단하고 웃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웃으면 안 나오고 가짜로 웃는 경향이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 한 번은 제가 그 장로대학, 그 노인대학 가서 할머니 그 이런 이야기 했더니 80대는 할머니가 손대더라고. 할머니 80년 살았는데 지금도 그 할아버지가 좋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80년 가까이 길들였는데 어디가 또 길들이네. 잘 봐보세요. 내가 길들였지.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내가 길들였지. 누가 길들였습니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과거 시작. 타인.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미래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눈. 그 다음에 나의 미래 시작. 나의 미래. 이 나의 미래만 좀 바꾸려고 노력해보자고. 박수 한번 주면 안 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옛날 이야기해보면요. 저 답 안 나와. 난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떠나보는 거예요. 왜 혈연 학연 지연을 떠났어요? 옛날 나를 본 사람은 전부 다 나를 그 밑으로 본다니까. 선생님도 봐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사람 밑으로 본다고. 그게 깨졌는데 안 깨진 거야. 저 놈은 항상 내 밑에 있는 놈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나보다 후배다. 나보다 이런 계통에 늦게 왔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야. 요즘은요. 모든 것이 서정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이런 것들을 조금만 좀 알고 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박수 당만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을 느끼자. 시작. 감사함을 느끼자. 나는 내 길을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면 저희 아빠거든요.
저희 아빠가 사람을 때려서 귀가 안 들려. 어릴 때부터 사람을 때려. 술만 드시면 사람을 때리더라고. 저희 누나하고 형은 때리니까 서울로 도망가고 그래요. 저는 전라도 화순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맞고 살아서 기도해서 우리 아빠 죽어달라고. 하도 때리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반병이 되는 거고 막 때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도 진짜 우리 아빠 돌아가셨더라고. 아, 중학교 때 돌아가셨어. 아, 지금 와서 이제 저희 아빠 산소에 가서 아빠한테 감사하다 그래. 왜 한쪽 귀라도 안 때리고 돌아가셨어. 감사하다고. 지금 살아계시면 한쪽 귀 또 때렸을 거 아니야. 아버지 잘 돌아가셨다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자. 시작.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자.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감사하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저희 엄마가 그때 저희 아빠한테 맞아서 때려서 귀가 안 들리니까 7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제 귀 고치려다가 결국 귀를 못 고치더라고. 엄마 합병 걸리고 저는 정신이 상하될 때 저희 엄마가 나한테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지금도 제가 안 나가 죽고 살고 있어요. 왜 안 나가 죽고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나가 죽으라는 소리가 안 들려 안 들려. 저는 이제 알았어요. 귀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나의 단점을 시작. 단점화시키자.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문제를, 나의 단점을 조금 이렇게 강점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 더듬으니까 좋아 안 좋아? 아니요. 재밌잖아요. 저긴 안 좋아. 저 똑똑해. 똑똑한 사람 안 좋은데 보니까 누구 어떤 분은 단점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분명히 더 좋은 자가 있다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조금 이렇게 좀 강점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느끼다 하시다. 감사함을 느끼다. 자, 감사하다 한 번씩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다 한 번씩 안아준 분이 누구였어요? 몇 번 짝꿍이었냐? 네. 진짜 감사한 사람 누구야? 나야. 나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살아요. 진짜 소중한 사람 누구야? 나라고. 가족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신랑이 아니라고. 나라고. 신랑이 어떻게 하든 뭐든 내 나만 좀 소중하고 나만 좀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자연스럽게 자석처럼 붙이지 않을까요? 네. 내 부정적 이야기인데 붙었냐고요 누가 나한테. 그 부정적 이야기가 파동적으로 들려요. 저도 쫙 멀리서 경찰할 때 누군가 쫙 멀리서 저를 가리키는 게 보여요. 저 김어울이 온다. 이 소리가 저 멀리서 안 들리지만 어떻게 들려요? 파동으로 들립니다. 파동으로요. 무서운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들 몰래 누구 뒷자만 까고 있잖아요. 다 안다고, 안다고. 누구, 왜 파동 때문에 알아요? 파동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파동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이걸 모르고 항상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더라는 이야기를 한 번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누구를 안 하라고? 나는 내가 좋아. 시작.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나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참 좋아. 정훈아. 영수나. 자기를 불러. 정훈아. 정훈아. 고마워. 고마워. 정훈아. 정훈아. 내 더러운 꼬라지도. 내 더러운 꼬라지도. 내가 사랑해. 내가 사랑해. 주머. 주머. 가위. 가위. 보. 주머. 가위. 보. 주머. 머리가 똑똑해. 정말 똑똑해. 또 다시 펴서 손 펴치고 두 손을 내기. 내기가 잘 들려. 내기가 잘 들려. 내기가 잘 들려. 내기가 잘 들려. 정말 잘 들려. 또 다시 펴서 펴서 성격지 두 손을 거시기에 내 것도 커져라 내 것도 커져라.
하냐. 이거 하지 마, 삼분 가라예요. 자, 여기 가서 이 노래를 장애인 단체에서 혼났거든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아무튼 오늘 이런 그 내가 좀 안 들려도 잘 들린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면서 혹시 제가 강의하는 과정에 실수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